25절부터 32절까지인데요. 25절부터 32절 우리 이번엔 자매들이 먼저 읽고 그 다음에 형제들이 읽고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매들 시작. 아멘. 자, 오늘 또 다른 잃어버려진 아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 비유를 보면서 아,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으니까 빨리 돌아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심각한 잃어버려진 아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첫째 아들이에요. 이 첫째 아들은 집에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잃어버려졌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이야기하실 때 누구를 마음에 두고 얘기하셨냐면 실은 이 첫째 아들을 두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 스토리의 진짜 주인공은 이 첫째 아들이에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계기가 누가복음 15장 앞부분에 나오는데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어울리는 걸 보고 비난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그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을 보고 이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어떻게 보면 큰아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 큰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이 뭔가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무엇이 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 그것이 죄예요. 하나님보다는 나를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죄예요. 자, 그리고 내 스스로가 노력을 통해서 뭔가 나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것, 그것도 나의 죄된 상태에서 나오는 어떤 표현이고 현상이에요. 자, 제가 이야기했어요. 일반 종교는 다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친다고 했어요. 도덕적으로 완전해지는 과정, 그것을 통해서 구원이 있고 최고의 경지를 얻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갖는 것, 그것이 일반 종교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교회 안에 살면서 어느새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요, 여러분들 어떤 오해를 하게 되느냐면 우리 특히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는 제자 훈련이 시리즈별로 쫙 있잖아요.
내가 이 단계를 잘 따라가다 보면 나는 예전에 비해서 훨씬 좋은 사람이 되고 나는 뭔가 특별한 경지에 이르게 될 거라고 하는 착각을 할 수 있어요. 자, 물론 제자 훈련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영향받고 변화되는 삶을 살게 돼요. 하지만 그것이 훈련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그 안에서 일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말씀의 능력 때문이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 훈련 과정을 다 마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지향이나 자아중심성이 바뀌기보다는 오히려 더 강화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들 중에 오히려 신앙에서 벗어나고 이탈한 경우도 봤어요. 자, 제가 한 가지 이렇게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이분은 그 외교관 신분으로 몽골에 와 계셨었는데 떠나기 전에 급하게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시게 됐어요. 이제 본국에서 이렇게 호출을 하게 돼서 이제 온 가족이 짐을 싸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분이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저를 잠깐 만나고 싶어 했어요. 저를 만났을 때 이제 식사를 같이 하면서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를 좀 이야기를 나눴어요. 힘든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그룹하고 관계가 서로 안 좋았는데 그쪽에서 모함을 한 거예요. 본국에 계속 모함을 하니까 이분이 결국은 소환당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것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고 너무 분하고 속상하다는 이야기를 이제 하시면서 당신이 얼마나 좋은 신앙을 갖고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당신은 제자 훈련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리더의 탑 프로그램까지도 그리고 리더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까지도 받을 정도로 열심히 훈련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분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많이 불안하시고 화도 나시고 힘드신 시간을 지나고 계실 텐데 혹시 왜 이것이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가와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외교관 생활을 하면서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는 무슨 관계가 있었습니까? 혹시 외교관 생활에서의 목표는 내가 좀 더 위로 올라가고 누구보다도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외교관 생활에서 성공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 혹시 그것이 목표가 아니었나요? 그렇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문제는 거기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가 나를 좌절시키고 낙담시키고 소망이 보이지 않게 만드는 원인이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제자 훈련은 자신이 더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뻗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 역할밖에 못했고 그분의 삶의 동기 또는 그분이 직업을 갖는 진짜 이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반쪽짜리가 되고 말아요. 제 아내의 이야기를 좀 할게요. 이 부분이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실은요 대부분 넘어지고 인생에서 실패하는 이유는요 기본에서부터 잘못되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넘어지고 좌절하고 어려움 가운데 망가지는 이유도요 거기 있어요. 무엇이 복음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 저희 아내가 저희가 몽골 간 지 한 1년 반, 2년쯤 돼가는 과정에서 너무너무 힘들어졌어요.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우울증이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 뭘 먹으면 다 토했어요. 뭘 제대로 먹질 못하고요. 어느 날 이렇게 창문 밖을 보는데, 야, 뛰어내려버려. 세상에 복수하는 거야.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내가 왜 이러지? 아내가 왜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갖게 됐냐면, 저와 함께 선교지에 갔었을 때 아내는 그 영양개선 연구소라는 연구소에서 소장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자신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란 거를 증명해 보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일이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아요. 상황이 자기 마음대로 진행되지 않는데 한국의 선교단체에서는 계속해서 푸시가 들어오고 아내가 굉장히 고갈된다고 느꼈어요. 거기에 저희 집 아이들이 그때 어리다 보니까 특히 둘째가 엄마를 떨어지지 않고 엄마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남편은 내려놓음이란 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너무 바빠져가지고 해외에 자주 다니고 그러는 가운데 아내는 자기 혼자 이 스트레스와 함께 씨름하는 가운데 우울증이 확 온 거예요. 상황적으로는 그래요. 네, 상황적으로는 이제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선교사의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지? 뭐가 문제인 거지? 의아했어요. 재밌는 건요, 그 시기에 저는요 막 사역의 문이 막 열리는 걸 경험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내려놓음 처음 나왔을 때는요 대단했어요. 그 제가 어디서 이렇게 집회를 하면 막 그 메시지를 전할 때 막 여기저기서 비명과 통곡 소리가 터지고요. 정말 강력한 반응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막 그 엄청난 회개와 그런 그 특별한 이렇게 기도가 이렇게 막 그 터져 나오고는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뭔가 특별한 능력을 받은 거라고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내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내가 당신만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말씀을 준비해서 이제 특별히 가정예배를 같이 드리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이 바쁜 남편이 특별하게 아내만을 위한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를 하면 아내가 감동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네, 아내가 한 이틀쯤 지났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보, 나한테 필요한 건 설교가 아니에요. 그냥 공감해 주는 거지. 우리 여성분들, 팍 남자친구나 누구한테 힘든 이야기 할 때 정답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면서요? 이미 정답은 다 알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자꾸 정답 얘기하려고 그러면 짜증나죠? 예.
그냥 아 그랬구나 그렇게 힘들었구나 해주면 돼요. 예, 우리 남자분들 연애를 잘 하려면 명심하세요. 예, 그냥 공감해 주면 되는데 남자들은요 여자들이 뭔가 이렇게 막 힘든 얘기를 하면 내가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것 같아. 자꾸 정답을 요구받는 사회 속에 남자들은 있다 보니까 뭔가 멋있는 정답을 얘기하면 여자 쪽에서 막 반응해주고 우리 친구 멋있어 이럴까 봐 예, 자꾸 정답 제시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 아 힘들었구나 그랬구나 그러면 돼요. 그죠? 예, 근데요 제가 아니 그렇게 결혼 생활을 오래 하고서도 그 비결을 몰랐어요. 아내는 설교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요 막상 그러고 보니까 제가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로 그럴듯하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바뀌지 않아요. 그렇죠? 저는 아내 한 명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이란 거를 인식해야 됐어요. 예. 제가 집회 때 누군가가 은혜를 받는다면 그건 하나님이 저를 사용해 주신 것뿐이지 제게 있는 능력이 그렇게 나아간 건 아니에요. 그거를 인식하는 것이 저희 사역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저희 아내가 어떻게 해서 우울증을 극복하게 됐냐면요. 처음에는 내적 치유 프로그램에 보내봤어요. 아내가 어떤 어려서부터의 상처와 문제가 있었는지를 볼 수 있도록 거기에 보냈었는데 자신의 문제와 상처는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그런데 정작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또 다른 문제였어요. 그러다가 아내가 고민하던 가운데 제가 마침 몽골에서 복음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열린다는 것을 보고 제가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서 거기에 아내를 보내봤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가 아내를 데리러 갔을 때 아내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이제 나 우울증을 극복하게 됐어요. 뭘 먹든지 이제는 토하지 않고 소화시킬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신의 우울증의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게 됐대요. 제가 그게 뭐냐고 물어봤어요. 아내가 얘기하기를 제 우울증의 배후에 자기 연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면 나는 불쌍해. 나는 소중한 사람인데 나는 착한 사람인데 주변에서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어. 하, 불쌍하다 내 인생. 여러분 그런 생각은요 나는 착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날 다들 힘들게 하는 거야? 왜 나를 몰라주는 거야? 이 사회가 문제야. 네. 교회가 문제야. 이게 자꾸 이렇게 문제를 지적하는 경우에 대부분 그게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면 자기 연민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하, 불쌍하다 내 인생. 자, 근데요, 이 자기 연민은요, 씹으면 씹을수록 달콤해요. 여러분, 오전에 시간 나서, 그래, 오늘은 학교 좀 늦게 가도 되고, 뭐 스타벅스 가가지고 커피 한잔 시켜놓고 홀짝홀짝 하면서 서글픈 내 인생. 아 우울하다. 근데요 그런 자기 연민은요 씹으면 씹을수록 달콤해요. 근데 그
우울증 배후에 뭐가 있었냐면 아내가 본 것은 지독히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에 집착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자기에 대한 집착. 그것이 죄의 근원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할 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장면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나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뭐 돈을 사랑하고 자고하고 뭐 그 다음에 자긍하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거를 하나로 종합해서 맨 첫 마디가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고. 자, 여기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건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만드셨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 자존감이 채워지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아중심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차이를 좀 아시겠어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그래서 나 중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내가 자신이 죄인이란 사실을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었어요. 왜 그랬냐면요, 아내는 대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를 참 좋아했고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했고 교회를 늘 즐거워하고 사랑하면서 다녔는데 아내는 자신이 착한 사람이고 착해지려고 노력하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영적인 압박이 오고 어려운 시기가 되니까 자기가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는 아이를 시끄럽다고 집어 던지더라고요. 그런 자신을 보면서 또 자책하면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아내가 착하기는 굉장히 착한 사람이에요. 저보다는 훨씬 착해요. 남들이 다 제가 아내 덕을 많이 본대요. 아내가 착해 보이기 때문에 예전에 그 교회 목사님이 우리가 미국에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 자매 같은 사람 세 명만 있으면 내가 다시 교회 개척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헌신돼 있고 착한 교인이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깨달았어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인식하지 못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아내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은 자신의 착함을 빛내주는 액세서리였던 것 같아요. 아내가 그거를 느꼈어요. 그리고 그런 자신이 죽어야 온전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놓고 고백하고 씨름하는 동안에 우울증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거기에 있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막 울면서 통곡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었다는 고백이었어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선교사님들 다 뭐하러 간 사람들이에요? 복음 전하러 간 사람들이죠. 우리가 자칫하면요, 입술로는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삶은 복음과 무관한 삶을 살게 되기 쉬워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배신하면 그 사람이 밉고 용납이 안 되고 누군가가 나를 허트를 주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밤새 우는 거예요. 왜? 내가 너무 소중한 거야.
자, 내가 죽는 것, 그것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성찰을 한 소설이 하나 있는데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라고 하는 소설이 있죠. 혹시 읽어본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의 그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 자, 지킬 박사는 이 사람이 자기가 악한 본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영국 신사들의 세계에서 자신의 젠틀하고 멋진 모습, 그 남들한테 자선도 하고 이렇게 멋있는 모습으로 살고 싶은 생각도 있으면서 그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죄성, 그 뭔가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 얻어지는 쾌감, 그것을 또 맛보고 누리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결심을 했냐면 약을 개발했는데 자기의 자아를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지킬 박사로서 선행을 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요. 또 약을 먹게 되면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신의 그 악한 본성이 자극이 되고 튀어나와서 자기가 평소에 못했던 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복수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마음껏 복수하고 나쁜 짓을 하고 죄의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두 개의 이원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자기가 하이드 씨로서 살았던 것에 대한 보상 때문에 지킬 박사는 더 자선을 하고 더 멋진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사람이 그렇게 자기의 두 가지 본성을 유지하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루는 자기의 어떤 그 아주 신사적이고 자선을 많이 한 착한 사람의 모습을 뽐내며 거울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거울에서 지킬 박사가 아닌 하이드 씨의 모습이 보이는 거야. 자,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죄의 천병은 바로 자만이에요. 내가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이 정도면 괜찮은 신앙인이지. 내가 남들보다는 조금 더 훈련도 받았고 선을 행했지. 나는 그래도 리더잖아. 나는 그래도 5년이나 대학부를 섬겼잖아. 근데요, 그 지킬 박사의 모습에서 뭐가 보여? 하이드 씨가 보이더라는 거야. 점점 자기가 하이드에게 먹혀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자기는 더 이상 이 하이드로부터 도피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하이드를 죽이기 위한 방법으로 어떻게 해요? 자살을 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인간의 죄의 문제에 대한 깊은 성찰을 줘요. 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죄 짓고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죄 짓고 실패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이루어주신 일 때문에 받아들여짐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예전에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희생제물한테 손을 대면 그 죄 지었던 것이 전가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손을 뻗치면 그분에게로 우리의 전 죄가 전가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의 메시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로부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수도 없고 노력할 필요도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가 죽는다는 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죽일 수 있어요? 너 죽어 죽어 죽어. 어떤 사람 직접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이렇게 발 못 박고 막 손 못 박고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좀 신기한 게 있어요. 어떻게 양쪽 손을 다 못 박았을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너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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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해결이 되나요? 안 되죠.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한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이분은 한국에서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분인데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사명 때문에 몽골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하게 됐어요. 이분은 언어를 배우는 기간 중에 보니까 동네 아이들이 있어서 이 동네 아이들을 이제 불러왔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이렇게 데려다 놓고 막 씻기고 그리고서는 함께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가르쳐주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거룩한 일을 하면서 부부간에 갈등이 생겼어요. 자, 어떤 갈등이냐? 아이들이 너무 꼬질꼬질하니까 집에서 비누로 씻긴 거예요. 몽골에는요, 그 1리터짜리 물 한 병이면 한 사람이 3, 4일을 살아요. 그걸로 씻고 그릇도 닦고 음식도 하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물을 아껴요. 그리고 수도가 거의 대부분 그 수도의 한 3분의 1 정도만 수도를 쓰지 다른 사람들은 물을 길어다 사서 먹어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손을 씻고 그렇게 못 살다 보니까 얘네들이 꼬질꼬질해서 이제 이렇게 수돗물 틀어서 아이들을 씻겼어요. 비누를 꺼내줬는데 아이들이 비누를 어떻게 쓰는지 모르니까 그냥 물에다 불리고 그래서 금방 하나가 닳아 없어졌어요. 닳아 없어질 때마다 그 목사님은 새롭게 비누를 꺼내려고 했는데 어느 시점에서 사모님이 제동을 걸었어요. 여보, 이것도 성교비인데 아껴야지. 그냥 함부로 막 이렇게 쓰게 하지 말고 애들이 없으면 없는 대로 좀 가르쳐서 아낄 수 있게 해서 그렇게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 목사님은 그 사모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몰래 사모님 안 계실 때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애들한테 주고 얘들아 저기 가게 가서 비누 사와라 해서 아이들을 씻겼어요. 사모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집에서 전쟁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결혼해보면 알겠지만 부부싸움의 동기는 거대하고 뭐 큰 어떤 비전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생기지 않아요. 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방식의 차이 이런 것하고는 무관해요. 예, 아주 사소한 거. 치약을 어떻게 짜느냐, 화장실 변기를 올리냐 내리냐, 뭐 예, 비누 이런 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예, 뭐 밥알을 어디다 버렸네 뭐 이런 거 갖고 싸워요. 예. 자, 근데요, 그 사모님이 너무나 분해가지고 이 고집불통 남편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 그러고 밤새 싸우다가 다음날 비행기표 사가지고 한국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원으로 들어가셨는데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 저 남편 좀 바꿔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15일쯤 됐을 때 그래도 내가 네 남편 사랑한다 그 말씀 듣고
아유, 내가 아무래도 돌아가야겠다 그러고 몽골로 돌아오셨대요. 근데 사모님이 돌아오고 나니까 이번에 집에 아이들이 나가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을 그냥 몽골인 학교를 보낸 거예요. 아이들이 하나도 말을 못 알아듣고 숙제도 못 해가고 공부는 못하고 수업시간에 먼산 바라보거나 잠자거나 그러다가 이 아들이 도저히 이 아버지 믿고는 못 살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한국으로 돌아가서 할아버지한테 날 키워달라고 하자. 그리고서 집에 아버지하고 말을 해도 안 통한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집에 컴퓨터를 들고 가서 그걸 시장에다 내다 팔았어요. 그리고 돈을 만들어서 이제 비행기표를 사서 공항에 갔어요. 그런데 앞불사 여권을 집에 놓고 왔어요. 너무나 낙담이 돼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가기는 싫고 길바닥에서 이제 서성거리다가 이제 밖이 너무 추우니까 몽골은 되게 추운데요. 막 추워서 오들오들 떨다가 이제 가게 들어가서 술을 샀어요. 술을 좀 이렇게 마시니까 알딸딸하고 견딜만 했는데 그래도 이게 추워서 어디 따뜻한 데 없나 하다가 전자오락실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술 기운에 뿅뿅뿅 하다가 이제 몸이 따뜻해지니까 잠이 들었는데 그 오락실 주인이 한국분이었어요. 이제 오락실 문 닫고 가려고 보니까 한 녀석이 바닥에 퍼져서 자고 있어요. 얘 누구야? 이렇게 보니까 얘 내가 아는 아무개 목사님 아들 아니야? 그러고서는 목사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목사님 여기 목사님 아들 떡이 돼서 누워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요 하도 모범생으로만 자라서 떡이 된다는 말을 못 알아들었대요. 어떻게 사람이 떡이 되죠? 그랬더니 그쪽에서 짜증을 내면서 와서 보면 알아요. 그래서 부랴부랴 가서 아들의 몸을 통해서 사람이 떡 되는 게 어떤 건지 확인하고 예, 그 목사님은 어떻게 예수님이 떡이 되실 수는 있는데 사람이 떡 되는 게 뭔가 막 헷갈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애를 들쳐 업고 그래 떡이 이거구나 그러고 집에 가기를 여러 날을 반복을 했대요. 자, 그런 가운데 참 인생에 가시가 많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깊은 묵상 가운데 이 문제의 근원에 쉽게 바뀌기 싫어하는 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야. 이 문제의 소용돌이 근원에 내가 있었구나. 바뀌지 않으려는 나의 문제였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들어서 채찍으로 쓰고 있는 거였구나. 나도 다른 사람 채찍 노릇하고 있었구나. 그런데 결단한다고 바뀔 것 같지가 않은 거야.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죠? 그때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아버지 따라서 동네 목욕탕 가는 장면이 떠올랐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 따라 목욕탕 처음 갔는데 아버지가 이제 대강 씻고 이제 탕에 들어가셔서 아들 보고 들어오라고 했어요. 근데 발을 이렇게 딱 담궈보니까 너무 뜨거운 거예요. 뜨거워 그러고 도망가 버렸어요. 밖에서 머물고 있는데 아버지가 조금 있다가 얘야 들어와라 괜찮다 그러시는 거예요. 뜨거워요 무서워요 괜찮대도 그러고 아버지가 나가서 아이를 끌어안고 탕으로 들어갔어요. 혼자 들어갈 땐 죽을 것 같았는데 아버지와 함께 들어가니까 들어갈만 하더래요. 자, 제가 죄의 문제를 어떻게 이기는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중에 할게요 했는데
식사 중에 누가 그 이야기를 꼭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죄와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요? 나 자신 자체가 죄덩어리인데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네? 자, 첫 번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포르노그래피 보는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그런 죄 때문에 고민하고 힘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거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더 강한 끌림을 가지면 돼요. 뭐냐면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으면 죄가 죽어요. 제가 한 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아내하고 조금 어려운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제 아내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아내가 내게 있어서 최선의 선택이었을까? 예. 네. 다른 사람하고 사는 거는 어떤 삶일까? 근데요, 그런 질문을 갖게 되니까 길에 다니는 여자들이 예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네, 근데요, 제가 어느 시기에 되게 왜 웃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뭐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죠? 예, 네, 자, 근데요, 제가요, 깨달았어요. 아, 이것은 결단의 문제구나. 제가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하나님, 아내가 제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근데요, 그 고백을 하고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내가 너무 예뻐 보이는 거야.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저는요, 지금도 외부에 나가 있으면서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이 아내예요. 예. 애들은 여럿이 있잖아요. 예. 네, 아내는 한 명이거든요. 근데, 그리고요, 아내가 갈수록 예뻐진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예. 네. 사랑을 받으면 예뻐져요. 예. 네. 사랑을 받으면 예뻐져요. 뭐야. 이렇게 분위기가 서로 막, 예. 남자 쪽 반응하고 여자 쪽 반응이 너무 다른데. 예. 자, 근데요. 제가 아내를 정말 깊이 좋아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자들의 얼굴이 누구를 봐도 예뻐 보이지가 않아요. 진짜로. 아니, 그러고, 아, 예쁜 건 알겠는데, 근데 그 얼굴이 잔상으로 남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도 TV 탤런트들의 얼굴과 이름을 구분을 못해요. 예. 그리고 관심이 안 생겨요. 예. 그래서, 아, 이거구나. 유혹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방법은 누구를 끝없이 사랑하는 데 있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죄가 싫어져요. 여러분, 개가 토한 거 먹고 싶어요? 괴롭죠? 예. 네. 저는요, 왜 그 화려한 뭐, 룸살롱이나 뭐 이런 그 클럽이나 이런 곳을 보면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개가 토한 것 같은 느낌. 그냥 싫어져요. 자연스럽게. 노력할 필요 없이. 여러분, 무엇이 죄인 걸 알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어져요. 자, 두 번째로요. 여러분이 성령님을 초청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유혹이 올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입술로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이 죄의 유혹에 빠지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그 유혹의 마음을 열어줘서 그래요. 자, 근데요, 물론 이미 습관적으로 죄를 지어서 그것이 아예 몸에 밴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초청하게 되면 우리는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니고 죄의 지배를 받지는 않지만 습관은 남아있어요. 그죠? 근데 습관을 내가 죽일 수는 없어요. 성령님께서 그 습관을 죽이도록 초청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끊임없이 맡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려고 하고 그분께 자꾸 들으려 하고 그리고 들은 것에 대해서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반응하는 삶을 살다 보면 그것이 훈련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죄를 이기지 못하더라도 피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요. 자, 그런데요, 이런 현상적인 죄보다 우리한테 조금 더 힘든 죄의 문제가 있어요. 자, 그건 뭐냐면요, 제가 첫날 이야기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떠난 삶에서 그 우리의 결핍이 어떤 결핍이 있다고 그랬어요? 안정감과 존재감 또는 그 중요감, 여기에서 결핍이 온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결핍의 상태 가운데 있으면서 성령님을 초청하고 또 복음을 확인하면서 그것을 극복하려 하지 않으면요,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되느냐면요, 교회 안에서 뭔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을 통해서 안정감을 느끼려고 하는 경향이 생기게 돼요. 그렇죠? 한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이 훈련 프로그램에 잘 들어가서 이 훈련 프로그램을 잘 따라가다 보면, 그래서 어느 단계가 되면 그것이 나의 신앙의 성숙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걸 통해서 신앙이 성숙할 수 있어요. 그 과정은 좋은 건데 때로는 우리가 내면에서 어떤
위기의식이나 결핍이 생기면 내가 하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아, 내가 찬양팀을 하잖아, 그래도. 내가 그래도 찬양할 때 막 사람들이 반응해 주잖아. 내가 그래도 더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섬겼잖아. 그리고 내가 특새도 참여했잖아. 다른 애들에 비해서 훨씬 더 성경도 많이 읽었잖아. 그런 것으로 나를 위안하려고 하는 경향이 생겨요. 자, 어떤 경우는요, 형식에 대해서 집착하게 돼요. 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내려놓음을 쓰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한테서 이제 질문을 받았는데, 그 질문 중에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선교사님, 11조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11조를 교회에 해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다른 곳에 할 수 있습니까?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11조를 할 때 새 전후로 해야 됩니까? 새 후로 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게 투자한 것에 대한 이익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나의 일반 그 월간 생활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겁니까? 뭐 이런 거. 예. 또는 술 먹는 게 꼭 죄가 되나요? 성경에 담배 피우란 말 없잖아요? 뭐 이런 거. 왜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죠? 내가 최소한이 뭔지를 보자는 거야. 안전장치. 뭐 때문에 이런 것이 생기죠? 내가 지금 불안한데 어느 정도까지만 그 디펜시브하게 딱 기준을 지키면 하나님한테 미움받지 않고 어려움 없이 내 안전지대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 의도에서 훈련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요, 그 훈련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기보다는요, 여러분의 자아를 더 딱딱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열심히 막 봉사도 하고 리더도 되고, 그 다음에 막 그 제자훈련 교재를 가지고 막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나는 만족이 없고,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내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없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될 거야. 자,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요, 어떻게 하기 쉬워요? 뭔가 보상적인 행위를 통해서 나를 감동시키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감동시켜서 칭찬을 받고 싶어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특히 목사님이 참 훌륭한 자매야, 훌륭한 우리 간사야 이러면 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근거하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우리는 계속해서 목말라진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는 인정은요, 소금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짜요. 더. 그래서 계속해서 누군가를 감동시키려고 하게 돼요. 심지어는 하나님조차 나의 행위로 감동시키려 하게 돼요. 자, 때로는요, 그러다가 어려운 일이 닥치면 낙담하고 우울하게 돼요.
그리고요, 이렇게 내가 내면이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자꾸 비교해요. 자, 그래도 나는 쟤보단 나. 이런 거 있죠? 아, 쟤는 주일 예배조차 잘 안 나오네? 쟤보다는 나. 근데 걔가 만약에 더 좋은 대학을 갔어. 공부는 나보다 못했었는데 대학은 더 좋은 데 갔어. 그러면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왜 저렇게 별 볼 일 없던 애가, 그리고 신앙도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은데 직장은 왜 나보다 먼저 잡았지? 이런 거. 자, 우리가 그렇게 되면요,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열등감과 우울감, 우울증을 동시에 갖는다는 거예요. 또한 열등감과 자만심이 같이 가요. 제가 한 가지 경험한 게 있는데요.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새로 인도네시아로 가서 환경이 어떻게 열리지 않고 제가 굉장히 낙담해 있는 시기였어요. 그때 저 안에 프레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남들 앞에서 더 좋은 사역의 결과를 나타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부담이 있었을 때였어요. 근데요, 그 시기에 제가 참 외롭다고 느꼈어요. 재밌는 건요, 제가 그 자카르타에서 섬기는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알아요. 그리고 제가 가끔 담임 목사님이 없으면 설교도 해요.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 좋아해 줘요. 그런데도요, 어떤 때는 교회에 있는데 너무너무 외로운 거예요. 예. 네. 여러분, 아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외롭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그때는 제가 뭐랄까, 계속되는 연단의 과정 가운데 있으면서 마음의 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 외국의 큰 그 선교 네트워크, 트랜스폼 월드라고 하는 네트워크가 있는데 거기에서 저에게 그 에듀케이션 스피어, 저기 그 교육 분과에서 퍼실리테이터,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 프로그램을 리드하는, 그리고 이렇게 섬기는 사람으로 좀 해줄 수 있겠느냐고 요청이 왔어요. 저는 이거 좋은 기회인데 그러고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 책임을 맡게 되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세계의 교육과 관련해서, 선교와 관련해서 발제를 해야 돼요. 그거를 발제를 하려면 굉장히 깊은 그 분야에 대한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거기다가 또 그 교육 관련된 많은 세계 리더들과 함께 제가 회의를 진행해야 돼요. 근데요, 저는 그렇게 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 영어로 진행해야 되는데 저는 영어가 이렇게 네이티브 스피커 같이 그렇게 편안하게 나오지 않거든요. 그 돌발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준비하기는 싫고요. 점점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제 뭐 한 일주일 남으니까 막 계속해서 그 이메일이 왔어요. 준비를 위한 이메일이. 근데 제가 그때 드는 생각이, 아, 나 그냥 병원에 입원했다고 말하고 그냥 비행기표 캔슬하고 안 가버릴까라는 생각이 확 오는 거예요.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왜 도망가고 싶을까? 제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제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뭐가 문제인지를 좀 비춰주시기 원해요. 그러고 제 내면을 들어가 봤어요.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요, 내가 거기서
프레젠테이션을 잘 못하고 이들한테 임프레션을 못 줘서 때로는 망신당하거나 하는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망신당할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야. 남들이 에? 저거 뭐야? 저 사람 왜 저렇게밖에 못해? 라는 말을 들을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던 거야. 여러분, 이 내면이 건강하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지 않아서 오는 문제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나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란 것을 증명하려 하고 있구나. 그것이 나를 두렵게 만드는 원인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 제가 고백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관심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미 당신으로부터 충분히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남들이 볼 때는요,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를 좀 더 갖고 있다고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학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책도 썼고요. 남들이 좀 더 알아주는 것 같고요. 그런데요, 내가 전혀 다른 컨텍스트로 가서 나를 전혀 모르는 어떤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에는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자신감이 없을 때는요, 그런 내가 갖고 있다는 배경 이런 것들이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내가 갖고 있고 만들어낼 수 있는 뭔가에 의지하려고 할 때 끝없이 불안하고 두려워요. 여러분들을 보면 참 불쌍한데, 그렇게 어려서부터 늘 경쟁관계, 줄서기, 1등부터 꼴등까지를 줄 세우는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모습으로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고 세상이 주고 있는 그 브랜드와 그 어떤 그 마크들로 여러분을 채우려 몸부림치고 있는 걸 봐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너무 불안감을 갖고 있어요. 누군가로부터 무시당할까봐,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까봐, 그 불안감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세상과 대척관계로 서는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없었던 걸 거예요. 제가요, 컨퍼런스를 가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만 나를 보겠습니다 했을 때 너무너무 편안했어요. 그 준비는 하나도 안 했는데 편안했어요. 왜? 내가 어떻게 프레젠테이션 하고 그런 게 이렇게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요, 회의 석상에 들어가서부터 하나님이 어떤 생각들을 주시기 시작했고, 그거를 노트했고, 그걸 가지고 가서 발제를 하고 또 회의를 진행을 했는데 너무너무 편안하게 잘 할 수 있었어요. 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한다는 게 이런 거예요. 별로 공감이 안 되는 것 같은 표정. 네. 너무 다른 나라 얘기인가요? 네. 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세상이 넣어주려고 한 많은 생각들이 있는데 그 생각들 중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쓰레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그 쓰레기를 안고 씨름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렇게 하기엔 여러분들은 너무 고귀하고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특별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뭐가 부족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르게 특별하게 만드신 것뿐이에요.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을 따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을 아무리 완벽하게 맞추려고 해도 사람들은 불행해져요. 수많은 헐리우드의 스타들을 관찰한 작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헐리우드 스타들이 옛날을 그리워한대요. 옛날에 스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웨이트리스도 하고 바에서 일하기도 하고 또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러면서 돈을 모아서 오디션 보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오디션에 합격하고 스타의 자리에 올랐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마약을 하고 술을 먹고 우울증에 빠지고 대인 공포증에 시달리는지 아시냐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들은 그렇게 스타가 되면 자기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거울을 봤을 때 여전히 초라하고 볼품없는 나만이 알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거야.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괴로워하는 거죠. 그걸 채우기 위해서, 그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서 술을 먹고 마약을 하고 또는 쾌락에 몸을 던져보기도 하고. 자, 우리가요, 내면이 건강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잘 섬길 수가 없게 돼요. 우리가 그게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리더가 되면요, 어떻게 되느냐면 섬기기보다는요, 누군가를 조작하고 컨트롤하려고 그래요. 자신이 없기 때문에 밥 사주는 걸로. 밥 사주는 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간식 사주고 커피 사들고 오고 사탕 들고 오고 아니면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하고 또 좀 더 재미있게 해보려고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요. 그리고 열심히 섬기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요, 섬김이 아니라 조작일 수 있어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조작의 예가 뭐냐면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할 때요, 아내가 내 말을 잘 듣도록 하기 위해서 아내에게 잘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아내에게 잘해주는 건 좋은 거죠. 그런데 동기가 어때요? 아내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내가 아내로부터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인가요? 아내가 칭찬해 주기를 바래서, 아내가 나에게 당신 대단해라는 말을 해주기를 바래서. 그래서 매뉴플레이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교회에서도 그런 행위를 하면서 그것을 섬김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자, 그 매뉴플레이션 하면 잘 이제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그 우리나라 이렇게 내려오는 역사 이야기 또는 전설 가운데 바보 온달 이야기가 있어요. 자, 이 바보 온달, 어떤 그 평강공주라는 공주가 자신을 희생해서 바보 온달을 만나서 그를 열심히 가르치고 노력해서 그가 나라를 위한 위대한 공을 세우게 했다.
훌륭한 이야기 우리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바보 온달의 컨텍스트를 이 조작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한번 좀 들여다보면 좋겠는데요. 자, 이런 거예요. 평강공주는 뭔가 엄마 아빠와의 관계에서 불안했어요. 불만이 많았어요. 그리고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유독 강하게 울었던 것 같아요. 우는 이유가 뭐냐면 아빠가 나를 사랑할까? 엄마 아빠가 나를 어떻게 대해줄지를 보기 위해서 끝까지 울어보는 거죠. 근데 아빠는 어떻게 반응했어요? 너 이딴 식으로 울면 바보 온달한테 시집 보낸다. 상처가 났어요. 아빠에 대해서 서운했죠. 그게 상처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끝까지 저항해봐요. 어떻게? 아빠한테 복수할 거야. 진짜로 한번 시집 가보자. 바보 온달한테 한번 시집 가보자. 저항을 해요. 그리고 바보 온달한테 시집 갈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바보 온달한테 시집을 갔어요. 자, 이제 온달하고 살면서 뭘 해야 돼요? 아빠한테 복수해야 돼요. 아빠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돼요. 열심히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보 온달을 훈련을 시켜요. 어떻게 보면요, 바보 온달은 평강공주의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냥 시키는 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평강공주는 바보 온달을 이용해서 아버지에게 상처받은 마음을 보복을 통해서 커버하고 싶었던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바보 온달은 아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전쟁에 나가고 결국은 화살을 맞고 죽게 되죠. 우리가 저 행위 참 멋있다, 참 대단한 일을 이뤘다 라고 하는 것의 이면에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때로는요, 우리가 선교 사역을 하면서 교회에서 섬기면서도요 동일한 조작의 원리가 들어가요. 그러면 결국은 행복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조작을 통해서 행복을 얻지 못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온전한 관계, 그것이 답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잘 지켜서 그것으로 자신의 안정감을 삼고 싶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더 큰 소리로 기도하고 금식을 하면서도 그것을 밖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칭찬해 줄 때 그것을 가지고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야, 나는 은혜 가운데 있어라고 착각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자, 제가 굉장히 길게 얘기했는데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자,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건데요. 자, 끝날 때 안 됐어요? 뭐 이런 분위기인데. 자, 여기 보면요, 맏아들이 아버지한테 분노하는 모습이 있어요. 왜 분노할까요? 맏아들은요, 둘째 아들하고 비교해서 자기는 더 괜찮은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쟤는 망나니인 반면에 나는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야. 그런데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맞아들이는 걸 보면서 화가 난 거야. 아니, 얘하고 나를 똑같이 대하시면 안 되지? 화가 났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왜 화가 나는지 그 내가 섬겼던 동기를 확인해 봐야 돼요. 자, 저에게 한 가지 경험이 있는데요. 그 몽골에서 한 번은 이제 우리 학교 아이들을 이렇게 그 한국으로 유학을 보내야 되는데 비자 관련해서 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우리 몽골 사람들이 그때 그 비자를 받으려면요. 추운데 대사관 밖에서 3시간, 4시간씩 영하 20도 이렇게 되는데 줄 서서 기다려야 됐어요. 뭔가 조금 더 편의를 봐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제 제가 대사관을 찾아갔는데 대사관에 마침 그 대사님부터 전원 인원이 좀 새롭게 교체됐던 시기였어요. 제가 그분들하고 만나서 좀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학교 소개도 하고. 근데 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그때 이제 책임자분이 하셨어요. 아니, 제가 보니까 몽골에 대학이 많은데 이 뭐 다 검증된 데인지 모르겠어요. 뭐 다 개나 소나 다 대학 교수라고 그러고 뭐 총장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존중할 만한 사람들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제 대학 교수 입장에서 변호를 해야 되니까 아 근데요 실은 저희 학교의 경우를 보면 정말 귀한 분들이 많아요. 정말 그 좋은 기회가 있음에도 그걸 포기하고 와서 섬기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들이 반응이 좀 이렇게 냉담했어요. 아 뭐 누가 잘났다는 말이나 잘생겼다 대단하다 이런 말은 본인 입으로 얘기해서는 안 되죠. 누군가가 대신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얘기 듣고 나니까 맞네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별로 이렇게 서로 얘기가 진전이 없는 걸 느꼈어요. 이제 이분도 이렇게 시계를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그러고 이제 나왔어요. 근데 제 속에서 뭔가 스산한 바람이 부는 걸 느꼈어요. 예, 그 느낌 아세요? 예. 제가 이제 그 교회에 가서 월요일 청년부 모임을 준비하면서 잠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성령님이 제 마음을 또 건드리세요. 야, 너 마음에 지금 불편한 거 있지? 너 그거 가리고 기도하면 되겠니? 제가 하나님께 넋두리를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지금 제 마음 아시잖아요. 제가 무시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아니, 제가 뭐, 이렇게, 뭐가 부족해서 이런 무시를 받아야 됩니까?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야. 어떤 거였냐면, 너를 보니까 예수의 발 앞에 간 향유 옥합을 보는 것 같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의 발 앞에까진 갔는데 정작 깨어지려고 하지 않는구나. 제가 그때요 울컥했어요. 왜 그랬냐면요, 여러분, 향유 옥합은요 예수님의 발 앞에 간 것까지가 헌신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발 앞에서 깨어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향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헌신은요,
예수님의 발 앞에까지는 갔는데 정작 깨어지기 싫어서 발버둥 치는 모습이었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정말 깨어지길 원합니다. 깨어지길 원합니다. 한 번은 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이제 학교에 처음 이제 등교하고 한 일주일인가 됐을 때였어요. 그때 학교 분위기도 어수선하고 너무 좀 이렇게 학교가 갖고 있는 문제도 많고 그럴 때다 보니까 제 마음이 좀 심란할 때였어요. 그런데 제가 교정을 거니는데 학교를 탐방 왔다고 하는 몇 분을 만나게 됐어요. 안내하시는 교수님이 이제 소개를 했어요. 거기 어느 교회에서 오신 장로님하고 목사님이라고 소개를 하고 이제 이분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또 헌신해서 여기서 이렇게 봉사하는 아무개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시는데 제가 좀 약간 그 낯설고 쑥스럽고 해서 잠깐 인사하고 전 재볼일 보러 갔어요. 그러다 이제 다시 교정해서 만났어요. 돌아 나오는데 그분들이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장로님이었던 것 같은데 한 분이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아, 선교사님, 정말 하버드 대학 나온 거 맞수? 아, 맞는데요? 왜 그러세요? 근데 왜 이딴 대학에서 가르치세요? 예, 그 이딴 대학이란 말이 이렇게 탁 걸렸어요. 그러고서는, 이분은 선교에 대한 마음 없이 선교지에 오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고서는 이제 적당히 설명드리고, 저는 이제 재벌일 보러 갔었어요.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해야 돼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설교는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해야겠구나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세요. 네 안에 지금 판단하고 있던 거, 분노했던 거, 속에서부터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들을 찾아서 그거를 회개하지 않으면 나의 마음이 부어질 수 없지 않겠니?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꺼내서 이제 살피는데 그때 기도하는 중에 이딴 대학이란 말이 스치고 지나갔어요. 그 말을 하신 장로님 얼굴도 기억 안 나고 이름도 기억 안 나고 누군지는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이딴 대학이란 말에 제가 딱 긁혔던 그 감정이 딱 기억이 났어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처리하면 좋죠? 하나님께 물었어요. 예, 너 왜 그것이 문제였는지 아니? 너 나 하나로 만족하겠다고 했지? 내가 보는 기준은 너의 기준과 다르단다. 세상은 네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가지고 너를 평가하려고 한다. 어느 직장 다니는지, 어느 학교 다니는지, 어느 교회 다니는지, 어디 소속인지, 어느 가문 출신인지, 어느 동네 사는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가지고 너를 보려고 한다. 그런데 나의 기준은 그것이 아니야. 네가 내 기준으로 너를 볼 수 없겠니? 제가 그때 깊이 회개했어요. 여러분, 회개라는 건요, 여러분의 생각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의 그 생각과 가치관을 바꿔주시도록 선포하고 고백하며 그분과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자, 이 아들이요, 동생에 대한 멸시함이 있었어요. 왜? 이게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불안해서 동생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This son of yours, 당신의 자식, 이 당신의 재산을 창기들과 함께 다 먹어버린 당신의 이 아들이 돌아오매. 왜?
이 사람은 경쟁해야 되거든요. 불안한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놓고 유산을 놓고 경쟁해야 되니까 나보다 못한 누군가, 얘는 나보다 못해, 나는 적어도 얘보다는 이런 것들을 했어,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지거나 내면이 건강해지지 않으면요, 비판하는 의식이 많이 생겨요. 여러분, 그거 조심해야 돼요. 때로는 그게 나를 정의롭게 만드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돼요. 비판의식. 여러분, 비판과 분별은 다른 거예요. 비판은요, 모든 책임을, 죄를 누구에게 전가시켜요? 상대방에게. 분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책임을 안고 씨름하는 거예요. 거기 성경에 보면 이 분별의 영을 받은 분이 있어요. 분별의 은사를.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죠. 그 지혜가 바로 discerning heart예요. 영어로 discernment. 그게 있었기 때문에 어떤 재판을 할 때 그 재판받는 사람의 마음, 그 엄마의 마음을 가지고 판결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건 discernment예요. discernment는 정죄하지 않아요. 그를 끌어안아요. 여러분이 비판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영이 죽어가게 돼요. 자, 이 아들의 문제, 노하고 비판하고 이 영적인 문제 가운데 또 뭐가 있었냐면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명을 어김이 없었다. 자, 이거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I've been slaving for you. 나는 노예처럼 일해왔습니다. 이 아들은요, 한 번도 아들의 마음을 누려보지 못했어요. 노예처럼 일해왔어요. 자,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일해왔을까요? 아버지를 기쁘게 해주고 아버지 재산을 늘려주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나한테 돌아올 유산의 몫을 늘리기 위해서였을까요? 이 아들은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착해왔던 아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때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자기가 높아지는 것에 대한 관심, 주목받는 것에 대한 관심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다뤄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조는 사람도 있고 주목하는 사람도 있고 딴짓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겠지만, 저는 여러분의 반응을 보고 그것이 제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할 거를 했나요? 그래, 수고했다, 그러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의 반응은 간사하거든요. 미혹하거든요. 자, 어느 몽골의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당신이 하루는 꿈을 꿨대요. 이분은 선교지에서 찬양 사역을 하는 분이었어요. 성악가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꿈에 어떤 강한 빛이 비추고 커튼이 있었는데 그 커튼 뒤에
뭔가가 있다고 느꼈대요. 가서 보니까 거기 항아리가 있었대요. 근데 항아리가 뭔가가 차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대요. 이 안에는 네가 평생 나를 향해 부른 찬양이 담겨 있단다. 그러면 이거 항아리 가지고 모자랄 텐데 그동안 내가 어려서부터 불렀던 찬양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고 가서 봤대요. 그런데 바닥에만 찰 것 같은 찰랑찰랑한 물이 있었어요. 어? 이게 뭐예요? 이게 다예요? 하나님 이거 내 거 맞아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 네가 오직 나만을 위해서 부른 것을 담았단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섬김 없이도 잘 사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섬기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섞인 것을 받지 않으세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는 쪽으로 갈게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저희 아들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 1학년, 2학년 때 좀 이렇게 저하고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뭔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으면 부탁을 직접 하지 않고 꼭 엄마를 찾아갔어요. 엄마, 나한테 이런 게 필요한데 아빠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야, 네가 직접 얘기해봐. 그러면 싫어요. 나 아빠한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저하고 아들 사이에 뭔가 관계 어려움이 있는 거죠? 아,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제가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며칠을 보냈어요. 그러다 중국에 출장을 갔는데 그 어느 선교사님하고 기도하던 중에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의 가정에 상처받은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저는 그게 제 큰아이라는 것을 딱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뭐가 문제인지 그 근원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딱 뭐가 걸렸냐면 옛날에 제가 아이를 심하게 야단친 게 생각이 났어요. 얘가 기말고사를 보는데 모르는 문제가 많다고 막 이렇게 낙서해가지고 학교에 냈대요. 학교 선생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화가 났어요. 이 녀석 가만두지 않겠다. 선교사집 애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런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선교사집 아이도 똑같죠. 그죠? 아이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굴레가 씌워지는 순간 아이는 외식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자기하고는 다른 슈퍼자아를 만들고 그거를 유지하려고 애쓰고 힘들어지게 돼요. 여러분 가운데 장로님 집 아이들로 자란 분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죠? 예. 네. 자, 근데요, 그래서 자기 교회 안 다니고 사랑의 교회로 오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근데요, 아, 목사님 자녀들도 여기 많을 것 같아. 아닌가요? 예. 네. 자, 근데요, 아이가 그때 어떤 일로 혼나게 됐냐면, 그때 어떻게 혼나게 됐냐면, 제가 얘를 막 때릴 수는 없고, 너 나가서 반성하고 있어 하고 문 밖에 내보냈는데, 얘가 그걸 너무 무서워했어요. 저는 몰랐는데, MK들, 특히 이제, 외국에서 사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모와 분리되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발동한 것 같아요. 막 문고리 잡고 막 살려달라고 막 잘못했다고 우니까 애를 그냥 데리고 들어와서 잘 달래서
재우고 그걸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아이한테는 두려움이 온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엄마 아빠와 분리될지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이 생겼던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게 느껴졌어요. 아하, 내가 잘못된 방식으로 아이를 혼냈구나. 어떻게 하면 좋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집에 돌아갔어요. 집에 가서 아이한테, 야, 오늘 우리 다 같이 한 방에서 자자. 그러고 이불 깔고 한 방에 누워서 같이 떼굴떼굴 구르다 잠들었어요. 다음날 아침이 됐을 때 제가 큰아이를 이렇게 끌어 안으면서 물어봤어요. 동현아, 너 아빠한테 속상한 건 많아? 어떻게 없을 수 있냐. 좋은 아빠 되기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도 한번 돼보세요. 와, 제가 그 다음에, 너 동현아, 아빠한테 옛날에 이러이런 일로 혼났던 거 기억나니? 어떻게 그날을 잊으랴. 동현아, 너 왜 혼났는지도 기억나니? 몰라요. 아이는 불리한 건 바로 잊어버려요. 여러분도 그럴걸요? 부모님이 잘못한 건 두고두고 기억해요. 잘한 거는 바로바로 잊어버려요. 10개 잘해도 하나를 못하면 그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자, 근데요, 제가 아이한테, 동현아, 네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혼난 거야. 아빠가 너 좋은 사람 만들려고 애쓰려고 그랬어. 그런데 아빠도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그러시더라. 아빠는 네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무서웠는지 몰랐어. 아빠가 너무 미안한데 아빠 용서해 줄래? 그랬더니 끄떡하고 말아요. 성의 없이. 그래서, 야, 진짜 아빠 용서하는 거 맞아? 아빠, 나 지금 잊어버리려고 노력하는데 자꾸 기억나게 하지 마세요. 알았어 하고 넘어갔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제가 혼자서, 그날 좀 집에 일찍 돌아와서 컴퓨터로 글 쓰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집에 학교 갔다 와가지고 가방 놓고 지방에 가 있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제 방문을 열고요. 빼꼼히 저를 관찰하다가 저한테 와요. 그러더니 제 이 앉아있는 허벅지에 턱을 괴고요. 그리고 많이 저를 쳐다보는 거야. 아, 얘 왜 안 하던 짓 하지? 네. 뭐 부탁할 게 있나? 그래가지고 제가 작업하다가 이제 다리가 막 저려와요. 아파. 그래서, 야, 이동현, 너 아빠한테 뭐 부탁하고 싶은 거 있구나. 그렇게 물었더니 아이가 정색을 하면서, 아빠, 나 지금 뭐 부탁하려는 거 아닌데? 그냥 아빠가 보고 싶어져서, 아빠가 그리웠대요. 아빠가 너무 그리워서 아빠 생각 많이 났는데 아빠 얼굴 보러 온 거래요. 제가요, 마음이 확 녹으면서요, 애를 끌어안고요, 침대에 가서 같이 막 굴렀어요. 그렇게 굴르다가 이제 또 며칠이 지났어요. 하루는 학교에서 어려운 문제랑 막 씨름하고 있다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예배 시간이 됐는데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도와주세요? 언제까지 저를 힘들게 하실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문득 기도하는 중에 제 아들이 한 말이 생각이 났어요. 그때 남들이 보든 말든요, 제가 바닥에 드러놓았어요. 아빠, 나 지금은요, 뭐 부탁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고요, 그냥 아빠가 보고 싶어요. 아빠가 그리워요. 그때 저를, 제가 아들을 향해 가졌던 그 마음으로 저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누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죄의 문제, 부담의 문제, 많은 것들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해결책이 뭔지 아세요? 빨리 아빠를 찾는 거예요.
나의 그리운 아빠, 나를 사랑하는 그 아빠를 기억하고 그분께 안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렇게 안기는 아들은 변화가 일어나요. 그 얘기하고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집에 셋째가 한동안 힘들었어요. 인도네시아 가서 아주 힘든 문제아가 됐어요. 왜 그랬냐면 얘가 참 착했던 애인데 동생이 생겼고요. 이제 셋째도 막 늦둥인데 넷째가 태어난 거예요. 거기다가 인도네시아로 오면서 미국 떠나서 새로운 환경에 가서 너무 힘든 시간이라고 본인은 느꼈나 봐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좋아하는 장난감 다 두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막 그 굉장히 불안했나 봐요. 속에 분노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막 나가더라고요. 예,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얘 안 되겠다, 좀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를 잡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얘가 막 대들었어요. 안 되겠다, 너 나가서 반성하고 있어, 그러고 애를 밖으로 내보냈어요. 휴일이었는데 얘가 밖에 나간, 우리 집 애들은 밖에 나가면 난리야. 막 아 하고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막 그 조그만 녀석이에요. 아직 유치원 가기 조금 전이었거든요. 막 발로 이 막 문을 쾅쾅 치면서 문 열어! 문 열어! 하고 막 떼굴떼굴 구르는데 조금 이따 제가 문 열고 보니까 자전거 넘어져서 체인 풀려 있고 막 신발장에 신발들 다 엉겨 있고 얘는 바닥을 구르면서 막 우는데 멀리서 어느 선교사님 댁에서 전화가 왔어요. 애 우는 소리가 하연이 소리 같은데 애 뭔 일 있냐고. 그래서 제가 그냥 신경 끄세요, 저 애 잡고 있어요, 그러고 딱 끊었어요. 너 오늘 하여간 끝까지 가보자 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대로는 그만둘 수 없죠. 왜냐하면 여기서 지면 애를 못 잡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저희 큰애가 나왔어요. 큰애가 와가지고요, 아빠한테, 아빠 하연이가 불쌍해요 그러는 거예요. 얘가 동생 생겨서 지금 엄마 아빠 마음 뺏길까봐 불안해서 이런 거잖아요. 얘가 이걸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아파봤으니까 경험해봤죠. 예. 동현아 아빠도 알아. 근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아빠가 그렇다고 얘를 그냥 데리고 들어올 수도 없잖아. 얘가요, 잠깐만요 그러더니 제가 문을 열고 나가요. 그러더니 그 울고 있는 동생 끌어일으키는데, 야 인마 너 좀 일어나, 그리고 아빠한테 가서 좀 잘못했다고 빌어라, 그리고 손을 자꾸 끌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엉겹결에 들어와서 자존심 꺾고 아빠 잘못했어요 하고 빌어요. 그 우는 아이 끌어안고, 뻘쭘이 있는 큰아들 끌어안고, 세 남자가 거기서 진한 눈물을 흘렸어요. 자, 근데요, 저희 아이 동현이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중보예요. 아빠, 하연이가 불쌍해요. 야 인마, 너 좀 들어와서 아빠한테 잘못했다고 빌어라. 이 두 아들의 비유에서요, 이 비유는 또 다른 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바로 이런 아들이에요. 아빠, 아빠 마음이 아프시죠? 아빠 집에 들어가서 계세요. 내가 대신 동생 찾으러 나갈게요. 나를 보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값없이 거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요, 여러분 그 구원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요, 그 구원을 받아들인다는 건 이제는 더 이상 내 삶이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엄청난 선물을 주신 그분에게 내가 묶여 산다는 걸 의미해요. 자발적으로 묶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 중심적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내 삶이 내게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구원을 열어주셨다는 것, 당신의 희생으로 그걸 열어주셨다는 건요, 우리가 그 희생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그 셋째 아들의 일이었고요, 저희 아들이 했던 일이 바로 그 한 예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섬길 때 그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인 거예요. 부담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괜찮은 신앙인이란 것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나의 불안감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뭔가의 대가를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잘 섬기면 하나님 내 앞길 탄탄하게 풀어주시겠죠?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모두 잃어버려진 아들이에요. 무엇을 잃어버렸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분께 돌아가야 돼요. 아빠가 보고 싶었어요. 아빠가 그리웠어요. 그렇게 돌아가야 될 또 다른 아들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 시간에 눈을 감으시고요,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